대학 합격의 길로 안내하는 2교시 합격 레이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회탐구 영역 마무리 학습법에 대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리 분야 두 과목이죠.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 지리 분야는 지난해 수능과 또 6월 모의평가에 비해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인데요. 물론 그동안의 출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지만 다른 개념과 연결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는 건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할지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지리의 경우 단원별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비교적 전 범위에서 고르게 문항이 출제되는데요. 공업, 에너지, 기온과 강수 등 암기를 바탕으로 하는 문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내용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복합 개념을 묻는 문항들인데요. 예를 들어 동일한 지형도를 보여주고 선상지와 범람원 개념을 묻거나 온난화와 열섬 개념을 연결해 출제하는 식의 문항들입니다. 따라서 9월 모의평가까지의 기출문제를 따로 정리해보고 지역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기본 개념에 대한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겠습니다. 세계지리의 경우 영역별로 크게 세계 고지도, 문화지리, 자연지리, 인문지리로 나누어 학습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계 고지도와 문화지리 영역은 EBS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온 지도, 사진 등과 함께 정리를 해야 합니다. 간혹 지리부도에 있는 자료도 활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 정리도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자연지리는 쾌편의 기후 구분에 의한 전 세계의 기후 분포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학습, 그리고 인문지리는 통계자료와 시사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춰 학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최근 세계지리는 교과서 개정 이후 추가된 부분에 대한 문항 비중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번 9월 모의평가를 통해 보면 음식 문화와 관련된 개념을 묻는 11번 문제, 또 유럽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과 관련해 묻는 15번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기존 수능 기출문제뿐 아니라 6월, 9월 모의평가를 통해 문학에 대한 어떤 관련 개념을 정확히 분석해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연습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알아볼 과목은 법과 정치입니다. 일단 지난 모의평가 경향으로 보면 기출과 크게 유형이 바뀐 부분은 없는데요. 오히려 통계표를 분석해야 했던 까다로운 유형들은 비중이 축소되거나 좀 더 쉽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정치 문항에서 추론하는 유형 등은 함정선지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고요. 법 문항은 실제 사례와 접목시킨 문항이 늘고 있기 때문에 EBS의 교재에 나온 사례, 예시 등은 따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입법 절차, 소송 절차를 비롯한 각종 권리구제 절차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가 부족하다면 남은 기간 반드시 정리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법과 정치 과목은 최근 몇 년간의 기출문제를 풀면서 개념과 원리를 심화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인데요. 개념학습을 마친 수험생이라도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 정리학습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끝으로 경제 과목을 알아볼 텐데요. 그동안의 경제 과목의 출제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벗어나는 성격의 문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분석하고 도표와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시사적인 문항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교과 내용을 숙지하고 만약 틀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답 노트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5개년 동안의 어떤 수능 기출 문제는 꼭 3회 이상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단, 기출 문제는 연도별로 단순하게 정리하는 방식보다는 단원별로 묶어놓고 핵심 개념을 짚어가면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라는 것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2교시 합격 레이더, 오늘은 수능 영역별 마무리 학습법, 사회탐구 영역 두 번째 시간으로 지리 영역과 법과 정치, 그리고 경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윤상영의 합격 레이더였습니다.